전거리 교과서 갔었거든요. 아유, 전거리 교과서. 악명이 어떤 교과서요? 저의 삼촌이 이제 전거리 교화서를 갔다 왔어요. 근데 강내알을 완전 물에 부풀린 거 있잖아요. 완전 팅팅 부른 거. 그런 거 한 열 알 정도 준대요. 그럼 그거를 1년 동안 먹고 있으면 완전 허약하게 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빠가 겨우 가서 업어 오셨거든요. 집에 왔는데 변도 못 봐요.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엉덩이 쪽에 살이 다 빠져가지고 그렇지. 힘 조절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다 제가 다 받아내고 막 이랬었거든요. 처음에 또 갔는데 거기 철문이 엄청 큰 철문이었는데 그 철문 열리는 소리가 진짜로 그 고라는 배웠어요. 진짜로 귀가 찢을 정도로 심장을 찢는 소리가 나요. 들어가니까 이렇게 진짜 꽃이 안 보일 정도로 그 죄인들이 앉아 있었어요. 그 진짜 머리를 다 깎은 죄인들이었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다 허약 걸려서 먹지 못해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제가 귀가 멍했어요. 내가 이 뭐 어디 딱 지옥이었 느낌? 지옥이야. 진짜 그렇게 말라 있어요 사람들이? 진짜 뼈가 다 보였어요. 진짜로 옷을 안 입고 그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햇빛을 쬐어서 몸에 세균이 없애는 거예요. 네. 전거리 교화소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? 거기에서는 주로 나무를 손 많이 했어요. 벌목을 네. 했다는 거죠? 벌목. 네, 벌목했어요. 나무가 너무 커서. 진짜로 막 이렇게 막 10명씩 이렇게 한 통을 10대명씩 들어야 돼요. 그런 나무를 한 5명에서 들으라고 해요. 밥도 안 먹이고. 나무가 한 11m 되고 통은 한 진짜 이렇게 두칸 건데 그런 나무를 이렇게 벌목장까지 끌어내야 하잖아요. 산에서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차라는 게 있어요. 여기에서 뭐 수레 비슷한 그런 큰 대차가 있어요. 거기다 실어 나르는데 꾼으로 꾸려고 하니까 그게 꾼이 꾼을 하잖아요. 꾼을 하니까 그 사슬 있잖아요. 이렇게 철로 만든 사슬 있잖아요. 네, 그런 걸 꾸는 거예요. 이렇게 어깨로. 거기서 1년 있었어요? 네. 그러면 영찬 씨도 나중에는 굉장히... 네, 저도 진짜로 막 귀가 잘 안 들리고 막 앞이 이렇게 뿌옇게 보일 정도로 고생을 했어요. 지금도 드라마 좋아해요? 아, 지금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. 오히려 한국 와서는 한국 드라마 잘 안 봐요? 그래요, 다 안 봐요. 네, 안 봐요. 와서는 잘 안 봐요. 네. 희한하네. 네.